그런데 바로 그 맹인이 우리 집에 잠을 자러 온다는 것이었다. 같이 볼링이나 치러 가면 되겠네. 내가 아내에게 말했다. 아내는 싱크대 앞에 서서 스캘럿 포테이토를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고 돌아섰다. 날 사랑한다며 그녀가 말했다. 내 생각을 해서 좀 참아줘. 사랑하지 않는다면 좋아. 하지만 당신한테도 친구가 있을 거 아니야. 한 명이라도. 그 친구가 찾아온다면 내가 잘 대접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녀는 그릇 닦는 수건에 두 손을 닦았다. 맹인 친구는 없어. 나는 말했다. 다른 친구도 없잖아. 그녀가 말했다. 그렇게 말해야지. 게다가 라고 그녀가 말했다. 그 사람은 이제 막 상처했다고. 무슨 소린지 알겠어? 그 사람 아내가 죽었다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맹인의 아내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얘기를 듣지 못했다. 그녀의 이름은 뷰라였다. 뷰라. 유색인종의 이름이다. 아내가 니그로 아니야? 내가 물었다. 미쳤어? 아내가 말했다. 지금 돌아버린 거야, 뭐야? 그녀는 감자 하나를 집었다. 나는 그 감자가 바닥에 떨어져 레인지 아래로 굴러가는 것을 봤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녀가 말했다. 술 마셨어? 그냥 물어본 것뿐이야. 나는 말했다. 아내는 곧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한 일들까지 내게 말해주기 시작했다. 나는 술 한 잔을 가져와 식탁에 앉아서 듣기 시작했다. 몇몇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뷰라는 아내가 일을 그만둔 그해 여름부터 그 맹인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뷰라와 그 맹인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조촐한 결혼식으로. 무엇보다 그런 결혼식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 두 사람과 목사와 목사의 아내가 참석했다. 하지만 교회 결혼식은 교회 결혼식이었다. 뷰라가 원한 것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그때 이미 뷰라의 임파선에는 암세포가 자라고 있었다. 8년 동안 찰떡같이 붙어 다닌 뒤, 찰떡같이란 아내의 표현이다. 뷰라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졌다. 그 맹인이 병상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있는 동안 시애틀의 한 병원에서 그녀는 숨졌다. 그들은 결혼했고 함께 일하며 살아갔고 함께 잠잤는데, 물론 섹스도 했는데, 이제 그 맹인이 그녀를 묻어야만 했다. 그 불쌍한 여자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나로서는 이해가 불가했다. 여기까지 듣게 되자 그 맹인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이 조금 들긴 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살아온 삶의 행로가 얼마나 가엾은 것인가를 생각하게 됐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번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여인을 상상해보라.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사소한 칭찬도 들어보지 못한 여자. 그게 참담한 표정인지 혹은 더 나은 표정인지, 아내의 안색을 전혀 읽을 수 없는 남자를 둔 여자. 화장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겠으나 그게 그 사람에게 중요할 리가 없다. 원한다면 한쪽 눈 주위에 초록색 아이섀도를 하고 콧구멍에는 핀을 꽂은 채 노란색 슬랙스에 자줏빛 신발을 신고 다닐 수 있겠으나 그래봐야 달라질 것은 없다. 그러다가 죽음 속으로 빠져들던 그 순간 맹인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 눈먼 눈으로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테니, 지금 상상해보면 그렇다. 그녀의 마지막 생각은 다음과 같았을 것이다.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자신은 무덤으로 직행하고 있다고. 로버트에게 남은 건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의 보험 증서와 20페소짜리 멕시코 동전 반쪽이었다. 나머지 반쪽은 그녀의 관 속으로 들어갔다. 애처롭도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아내는 약속 장소에 마중 나갔다. 기다리는 것 외에 별 도리가 없었으므로 당연히 그 사람이 원망스러웠다.
나는 술 한 잔을 들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자동차가 진입로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술잔을 들고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다. 주차하면서 웃음을 터뜨리는 아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내는 차에서 내려 문을 닫았다. 그때까지도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다. 놀라울 따름이었다. 그녀는 이미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맹인을 위해 반대쪽으로 갔다. 그 맹인은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턱수염이 덥수룩했다. 턱수염을 기른 맹인이라니. 말하자면 좀 심했다. 맹인은 뒷자리로 손을 뻗더니 여행 가방을 끌어냈다. 아내는 그의 팔짱을 낀 채 차 문을 닫았다. 진입로를 지나 아포치로 올라가는 계단참까지 아내는 줄곧 그에게 붙어서 움직였다. 나는 텔레비전을 껐다. 나는 남은 술을 다 마시고 잔을 헹군 뒤 손을 닦았다. 그리고 문으로 갔다. 로버트를 소개해 줄게. 로버트. 이쪽은 남편이에요. 전에 다 말했죠? 아내가 말했다. 그녀는 상기돼 있었다. 그녀는 맹인이 외투 소매를 잡고 있었다. 맹인은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그는 내 손을 잡고 꽉 쥐더니 손을 풀었다. 예전부터 알던 사람 같구먼. 그가 쩌렁쩌렁하게 말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했다. 다른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어서 오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아내가 그의 팔을 잡고 이끄는 가운데 우리는 옹기종기 모여 포치에서 거실로 들어갔다. 맹인은 다른 손으로 여행 가방을 들고 갔다. 아내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자, 왼쪽으로. 로버트, 맞아요. 이제 보시면 의자가 있어요. 예, 그거예요. 거기 앉으세요. 이건 소파예요. 두 주 전에 산 새 소파랍니다. 나는 옛날 소파에 대해 말하려고 했다. 나는 그 옛날 소파를 좋아했다. 하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에 나는 뭔가 다른 이야기, 허드슨 강의 풍광을 바라보며 기차를 타는 일 따위의 화제거리를 꺼내려고 했다. 뉴욕으로 갈 때는 기차 오른쪽에 앉아야 하고 뉴욕에서 돌아올 때는 기차 왼쪽에 앉아야만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 기차 여행은 어떻게 좋았습니까? 내가 말했다. 그런데 어느 쪽에 앉으셨나요? 뭐가 궁금한 거야? 어느 쪽이라니? 아내가 말했다. 어느 쪽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녀가 말했다. 그냥 물어본 거야. 내가 말했다. 오른쪽이었어. 맹인이 말했다. 실로 40년 만에 처음으로 타본 기차였지. 어렸을 때 타본 게 다야. 가족들이랑. 참 오래전의 일이라. 그 놀라움을 잊고 산 지 꽤 오래됐어. 이제 내 수염에도 겨울이 찾아왔지. 그가 말했다. 하여튼 그렇게들 말하더군. 보기 좋은 모양이야. 어때? 맹인이 아내에게 말했다. 보기 좋아요, 로버트. 그녀가 말했다. 로버트. 그녀가 말했다. 로버트.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마침내 아내는 맹인에게서 눈을 떼고 나를 바라봤다.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 걸 바라보는 눈길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맹인이라고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없고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었다. 그 맹인은 건장한 체격에 머리는 벗겨지고 등에 짐이라도 짊어진 것처럼 어깨가 구부정했다. 그는 갈색 슬랙스에 갈색 신발, 밝은 갈색 셔츠, 넥타이, 스포츠 재킷을 입고 있었다. 말쑥했다. 또한 예의 그 턱수염이 덥수룩했다. 하지만 그는 지팡이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검은 안경을 쓰지도 않았다. 나는 항상 맹인들에게는 검은 안경이 필수품이라고 생각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그 사람도 그런 안경을 쓰기를 바랐다. 처음 봤을 때 그의 눈동자는 다른 사람들의 눈동자와 비슷했다. 하지만 가까이 살피면 뭔가 다른 게 보였다. 일태면 홍채의 하얀 부분이 너무 많았고 눈 속의 눈동자가 목적도 없이 또한 멈출 능력이 없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느릿느릿. 그의 얼굴을 가만히 살펴보니 왼쪽 눈동자는 코 쪽으로 움직이는데 다른 쪽 눈동자는 한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돌아다녔다. 술이라도 한 잔 드셔야죠. 좋아하는 게 뭔가요? 양은 많지 않아도 온갖 종류가 다 있어요. 우리 취미생활이라서요. 내가 말했다. 젊은 양반, 나는 스카치 파라네. 그가 큰 목소리로 빠르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나는 말했다. 젊은 양반이라고. 그렇군요. 어쩐지 그럴 것 같았더라고요. 그는 소파 옆에 있는 여행 가방을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건 그럴 법도 했다. 제가 방에다 갖다 놓을게요. 아내가 말했다. 아니 괜찮아. 맹인이 큰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올라갈 때 가져갈 거야. 스카치에는 물을 좀 넣어야지요. 내가 말했다. 아주 조금만. 그가 말했다. 그러실 줄 알았어요. 내가 말했다. 그저 신용만. 베리 피츠제럴드라는 아일랜드 배우 아나? 그 사람하고 내가 비슷하지.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물을 마실 때 나는 물을 마신다. 위스키를 마실 때 나는 위스키를 마신다. 그는 말했다. 아내는 웃음을 터뜨렸다. 맹인은 턱수염 쪽으로 손을 움직였다. 그는 천천히 턱수염을 들어 올렸다가